everybody. This is Lara from Lara Company.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 보고 저는 진짜 감동 많이 했어요. 진짜로 저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한국 시간으로 한 2시 반 정도 그 영상을 올렸는데 저 그날 6시 아침까지 잠을 못 잤어요. 약간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교감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고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몇몇 분이 저한테 패트론? 페이트론? 그런 거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잠깐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페이트론의 대가로 원하시는 게 있다면은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하는 영상에 한국어 대본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많이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따로 모아서 실시간으로 제 영상을 보면서 한국어 말하는 거 수업 같은 거 해주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시간대가 조금 난감한데 저 어차피 백수잖아요. 시간 많습니다. 여하튼 저는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아이디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금 날씨가 어떤 줄 아십니까? 며칠 전까지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분명히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한국 날씨 너무 좋아. 라고 올렸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것이 현재 코리아의 날씨. Very, very terrible 하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뿌옇죠? 이게 창문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진짜 저렇게 공기 중에 먼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늘 같은 것들도 지금 다 약간 흐릿흐릿 에? 여러분 저 공기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죽게 되겠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또 갑자기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 걸어 다녀야겠죠? 아 근데 저는 진짜 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진짜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도 저 마스크 쓰고 남자친구도 데이트할 때 마스크 씁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잘못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중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물론 제가 뭐 평생 떠난다는 게 아니고요.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본 가보려고 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일본 가요. 남자친구랑 저랑 일본을 같이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본에 이미 한 1년 정도 살았고 저는 일본어를 좀 할 줄 알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을 갈 수 없었다는 그 슬픈 사실. 드디어 저는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카메라도 조금 투자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저 쬐끄만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저도 약간 멋있는 유튜버니까 약간 DSLR 이런 거. 여하튼 제가 일본에 가서 잘 놀다 올 건데 영상도 많이 찍어 올게요. 한국이랑 일본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몸소 체험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일본 영상들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 영상의 댓글로 오랜만에 제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궁금한 거 아니면은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니면 기타 그냥 진짜 막 순수한 질문 같은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막 라라 언니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떡해요?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런 질문들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Q&A에 다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많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일본 잘 갔다 오겠습니다. 댓글로 Q&A 남겨주세요. 그거랑 Patreon, whatever 아이디어 같은 것도 뭔가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도 아이디어 꼭꼭꼭 써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일본 갔다 와서 봅시다. 짜오.